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3월 초부터 계속된 한국 출란 전시의 관계로 산에 오는 시기가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. 자, 오늘 산행을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위 위에 보니까 와송이라 불리는 바위 소리, 씨가 다 떨어져서 말라져가 있네요. 그렇지만은 그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또 싹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도 있네요. 주변에 아마 군락을 이루고 사는 모양입니다.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. 여기는 더 큰 게 있습니다. 아, 내 손바닥보다는 적지만은 굉장히 지금 실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. 저 위쪽으로도 하나 보이네요. 와, 여기는 제법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바위에 이게 처음부터 살기가 어려울 텐데 생명력이 정말 강하네요. 이제 온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. 색이 참 곱네요. 막 꼬망울을 터트린 꽃잎도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봄은 봄인가 봅니다. 산들바람에 꽃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어제 난실에서 꽃대를 나머지 정리하고 민출란들은 다시 산에 묻어주기 위해서 몇 촉을 가져와 봤습니다. 초봄에도 뭐 한 가방 메고 가서 심어놓고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좀 또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적당한 그런 야산에 햇빛도 잘 들어오고 괜찮은 보이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심었습니다. 깜짝같죠? 또 다른 사람 와서 파가라. 먼저 흙을 좀 깊이 덮어서 수분 유지를 해주시고 그 위에 부엽토를 마무리 해주시면 5분도 안 걸립니다. 잠시 하면 되니까 여태까지 길렀던 정성으로 뭐 산에서도 계속 잘 자라주기를 바랄 뿐입니다. 지난 겨울 한파로 올 봄에는 꽃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게 어쩌다 보니까 조그만한 꽃이 하나 피어있네요. 민출란입니다. 꽃은 자그만한데 화형도 예쁘장하게 생겼네요. 색깔만 들어있었으면 괜찮을 뻔 했는데 화형은 정말 좋네요. 조그만한 게.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난초입니다. 자, 또 계속 구경해 가면서 산행을 이어가도록 할게요. 노란색 난초가 하나 보입니다. 또 색감은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. 색깔이 약간 옅어 보입니다. 진승황화는 아닌 것 같고 색이 들면서 물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. 이 황화 때문에 맨날 속습니다.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진한 황색이 아니죠, 분명히.
최근 노란색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민출남으로 다 가버리는 그런 가짜 황화 같습니다. 모양도 괜찮고 국화기도 좋은데 좀 아쉽네요. 이 난초 잎도 역시 지난해 한파와 가뭄으로 인해서 잎 끝에 이렇게 동해를 입었습니다. 다른 난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올 봄에는 꽃을 보기가 정말 어렵네요. 뭐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은 이렇게 다 난초들이 죽었습니다. 올 5, 6월달쯤 되면은 더 실한 신화들을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. 아, 여기도 다행히 좋은 난초가 하나 있네요. 그렇지만 이 난초도 뭐 민출남입니다. 특별한 내가 있거나 특별한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푸릇푸릇한 민출남입니다. 두 대가 피었는데 과연은 뭐 그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봉심도 벌어졌고 햇빛이 잘 드니까 꽃대가 쑥 올라와 있네요. 다행히 이 난초는 뭐 지난 겨울에 동해는 안 입었던 모양입니다. 또 구경만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. 이것도 민출남입니다. 주판에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개화할 때 양쪽에 이 부판이 주판을 덮고 있었던 그런 흔적입니다. 이쪽 잎에는 그런 무늬가 없거든요. 밑에도 하나 보이네요. 위에서 보니까 주판에 이렇게 덮였던 흔적이 보입니다. 역시나 민출남입니다. 새파랗습니다. 여기는 또 특이한 난초가 하나 보이네요. 잎 모양이 정상적인 난초가 아닙니다. 잎이 도대체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. 바깥쪽에 네 개, 다섯 개, 안쪽에 세 개네요. 꽃술도 두 개나 있고. 철판도 두 개고 기형이네요. 기형. 이 산에 다니다 보면은 다양한 기화들을 만나게 됩니다.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. 뭐 관상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난초는 아니고요. 같은 난초에서 핀 다른 꽃잎입니다. 이게 정상입니다. 구경만 하고 갑니다. 바로 서가 있더라. 여기 저기 진달래가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. 아, 화색이 정말 좋네요. 이런 색이 들어있는 난초 꽃을 만났어야 되는데
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지금 산행을 하실 분들은 꽃들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꽃 구경이나 해가면서 천천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